공원화가 진짜 비싼 거는 산살수 있는 정도. 몇 천? 몇 천 넘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인 혜진. 중국인 제인. 일본인 쿼터하. 일단 모양부터. 맞아요. 무늬, 색상. 한국 건 이렇게 크지만 일본이랑 중국 건 좀 타이트한 거 있고 이런 조금씩 재질이 다른 것 같아. 제일 큰 차이점. 한복. 오, 예쁘다. 한국은 한복이라고 해요.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 풍성한 저런 곡선으로 떨어지는 치마가 특징입니다. 참 단아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복을 정말 좋아하고 진짜 기회만 되면 계속 입어보고 싶은데 맞아. 근데 약간 생활할 때 살짝 그 치마가 커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한복이라고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복은 뭔가 포손포손하고 얇고 진짜 조금만 실수해도 찢어질 것 같은 천으로 돼 있어서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아, 저도 한복의 디자인 보면 위에 좀 되게 짧잖아요. 또 밑에는 좀 길고 허리 위에 하이웨스트로 이게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요즘에 패션 그 트렌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렇게 여자의 다리를 되게 길게 보여서 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패셔니스타네, 한국이. 점점 유행을 먼저 갔다. 맞아. 그래도 한국은 정말 의복도 그렇고 메이크업, 뭐 외모에 정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발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진짜 한국은 색깔 진짜. 조합을 잘해요. 선녀 같아. 그냥 너무 여성 여자 여자하고 여자 자체를 꽃잎처럼 만들어주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시크한 것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되게 화려하다. 근데 이건 금자수가 있어서 엄청 비쌀 것 같아. 금자수. 와, 기모노. 한 번만 입어봤어요. 자, 일본 전통 의상은 기모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기모노라고 하면은 여관에 갔을 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다 기모노로 아실 것 같은데 기모노라는 거는 조금 두껍고 이런 재질로 돼 있는 걸 기모노라고 하고 그 여름 축제 같은 데서 입고 있는 기모노나 그리고 여관 갔을 때 입을 수 있는 기모노는 사실 기모노가 아니고 유카타라고 합니다. 기모노는 사실 혼자서 입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안에 속옷 같은 것도 입고 그리고 여기가 모양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고정으로 뭔가 철판 같이 돼 있는 플라스틱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묶어야 되니까 전문가분들이 막 이러면서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기모노가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두꺼운 거여가지고 평소에 입기에는 좀 불편해서 결혼식이나 이럴 때 기모노를 좀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을 때가 많고 유카타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갈 때나 여름에 입는 거여가지고 좀 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그렇게 잠옷 대신에 입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에 학교 축제 때 일본 선생님이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허리 쪽에 정말 6번, 7번 정도 계속 뭘 쌓여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밥을 못 먹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근데 나인이 너무 맞아 맞아 맞아. 기모노 한 번 너무 입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입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같이 일본 가요. 쿠타랑 같이. 이게 프리사대. 너무 예쁘다. 그래서 기모노가 진짜 비싼 거는 이거 오비라고 하는 리본만 해도 산살수 있는 정도. 몇 천 넘어요. 그리고 이것도 막 자스냐, 금자스냐,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천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완전 옛날식이네요. 이건 유카타네요. 아, 나 뒤에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거 리본도 하는 반식이 다양해요. 사람에 따라서 진짜 입는 반칙이 달라요. 이것도 흐리서대네요. 이거 성인식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진짜 승산 그때밖에 없으니까 사진관을 가서 이렇게 잘 찍고 남겨요. 중국의 치파오는 옛날에 좀 되게 길었대요. 이것도 약간 시대에 따라서 살짝 좀 더 짧게 되고 여성미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려고 조금 더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치파오는 특징은 이제 양쪽에 트여져 있어요. 왜냐면 걸어 다니기가 좀 편하게 이거는 지금 전통 치파오인 거예요. 그리고 빈티지 치파오
그리고 개량 치파오, 델리 치파오. 치파오를 얘기하면 다들 되게 섹시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치파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한 여성의 예복이에요. 한 80년도에 여자 외국에 나갈 때 무조건 치파오 입고 나가야 돼요. 그 다른 세계의 치파오를 더 알려주는 거죠. 저도 준비했습니다. 와. 이따가 한번 입어보시고요. 진짜 섹시하다. 이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예쁘다. 진짜 몸매가 딱 들어오니까. 치파오 입으려면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진짜 예쁘다. 네, 이거는 빈티지 치파오인 거예요. 치파오가 제가 보기에는 섹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여기가 트여져 있고 이런 게 보통인 거죠. 네, 보통인 거예요. 이건 좀 전순 보이네. 요즘 청순한 드레스도 많아요. 흰색인 걸로 많고 쉬폰 재질로도 많아요. 짠! 치파오 입어봤습니다. 아기 때도 입어봤는데 처음 입어봐요. 저도 처음 입어봐요. 저는 완전 처음. 기분 어떠세요? 딱 맞는 걸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치파오를 입을 때 서야 되는 자세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서요. 손은 이렇게 잡는 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자세거든요.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자세. 두 분이 지금 입은 거는 약간 그 빈티지의 치파오인 거예요. 그리고 치파오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묶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요즘 스타일로는 좀 약간 코토아시처럼 이게 풀기도 해요. 그리고 귀걸이는 진주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치파오 입을 때는 꼭 진주 귀걸이를 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던 것만큼 불편하지 않고 여기도 불편할 것 같이 생겼었는데 입어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편해요. 이게 치파오들도 평상시 입어야 하니까 맞춤하러 갈 때도 살짝 여유를 줘요. 허리라든지 뭐 제가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허리도 그렇고 엉덩이, 다리 쪽도 다 여유를 주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도 편한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트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혼식 할 때 예복인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그런 장소? 이렇게 머메이드 식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트임이 없는 이런 디자인도 많이 나와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준일 전통 의상을 비교해봤어요. 여러분 보기에 어떠셨나요? 또 다른 나라들의 전통 의상도 궁금하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의 나라는 어떤지 댓글에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